그리고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이렇게 비벼지는 것을 마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이 주제는 이 마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선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종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종이가 달라붙습니다. 바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전기인데요. 정지에 있는 전기 그리고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여 마찰전기, 정전기라고 불립니다. 이 정전기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자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날씨가 변했다고 해서 정전기가 갑자기 발생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고 모든 물체에는 이 전기적 특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물체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기를 띠는 알갱이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가 같은 양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양이 들어있을 때는 겉으로 전기적 성질이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스 전기가 마찰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정전기와 같은 전기적 특징이 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정전기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청소용 부직포나 먼지털이를 문지르면 아주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을 청소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비닐랩을 씌우는 것도 이 비닐랩과 그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이 정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주 쓰레기에 기칠수와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지만 다양하게 제가 정전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와 정전기에 대한 관심이